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리던 날이었어요. 사거리에 완전 도로가 물바다가 돼갖고 차들이 그냥 수상스키 타는 것처럼 달려들어가죠. 내리는 빗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니 뭐 꽤 많이 내린 거죠. 호우주의보까지 내리고 그랬죠. 이럴 때 너무 빨리 달리면은 지기차 수분 센서가 수분을 감지해 버립니다. 수분 센서가 그 수분을 감지하게 되면은 지게차의 그 계기판에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오면서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기름이 안 올라옵니다. 아주 천천히 진짜 움직일 정도만 그냥 기름이 올라오게 돼요. 수분 센서에 그 물이 다 마르든지 뭐 그래야지만 제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. 아주 깝깝해요. 그렇게 되면요. 이렇게 일 가다가 그런 일 벌어지면은 뭐 다른 차 보내야죠. 가끔 한 번씩 비가 많이 오는 날 달리다가 엔진 체크등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결국 못 가고 다른 차 보내주고 그런 적이 이제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좀 더 살살 달려야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센서가 많이 생겼잖아요. 수분을 감지해갖고 물이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오히려 그게 더 불편을 초래하는 거죠. 옛날 제가 타던 차들은 그 장마철에 제가 한번 물난리 거의 나는 지역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찼냐면은 운전석 바닥까지 찰 정도였어요. 굉장히 많이 물이 찬 곳이었죠. 거길 지나오는데도 지게차가 까딱이 없었어요. 그리고 그 후도 아무 까딱 없고 물이 그렇게 찼었어도. 근데 이제 지금 차들은 물이 발목만 차는 데를 세게 달려버리면은 이 수분 센서가 작동하면서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 버려요. 그러면 뭐 차가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죠. 이건 이제 경량자재인데 딱 한 번만 뜨면 되죠. 뭐 2.5톤짜리에 실려왔으니까 뭐 5톤까지야 실었겠습니까. 두 다발이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이게 오히려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지게발이 꾸불꾸불하게 보여요. 물의 그 현상에 의해서요. 그래서 이제 야간 작업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. 비가 많이 올 때는. 또한 이제 자재가 철 자재이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워요. 그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. 앞에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예전 차들은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배터리만 좀이면 일발 시동이었어요. 그리고 비가 그렇게 넘치게 오더라도 차가 그런 뭐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잔고장 같은 게 거의 없었죠. 지금도 그 엔진 체크 등 들어오는 게 잔고장은 아닙니다. 수분 센서가 작동해 갖고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니까요. 근데 그게 더 불편해요. 너무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일하신 그 사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옛날 차들을 굉장히 그리워하십니다. 옛날 차들은 그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속을 썩이는 일이 없어요. 힘도 엄청 좋고요. 근데 이제 요즘 차들은 각종 전자장치와 편의장치가 많이 달리면서 굉장히 나약해진 것 같아요. 차들이요.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살살 달아야 되고 정말 살살 달아줘야 돼요.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. 즉 그 말인즉슨 이 장비는 그냥 단순 무식하다는 게 좋다는 얘기죠. 우리 돌쇠나 마당쇠처럼 힘만 쓰면 되잖아요. 힘만. 그러면 되는데 이제 요즘에 각종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 환경 규제나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따르다 보니까 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설치하고 요소수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. 그 힘이 좀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. 그 보약을 먹는 게 아니고 힘을 못 쓰게 좀 제어를 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? 밥 많이 먹고 방귀 뿍뿍 뀌지 말라고
밥을 조금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하여튼 장비는 단순 무식이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